왔습니다. 슈만 음악 살롱으로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음악 살롱이라고 하는 문화는 우리가 서양 음악을 알게 되고 나서 공연장, 그러니까 큰 홀에서 하는 그런 음악과는 되게 차별화되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큰 공연장을 가면 이 연주자와 이 관객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거대하고 스펙타클한 볼거리를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 연주자가 어떻게 가까이에서 음악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 친밀한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함께 호흡하는지를 느끼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서양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살롱 음악 혹은 하우스 음악, 그래서 가까이에서 음악을 듣는 문화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성장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콘서트 음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도 서양에 가보면 이 콘서트 음악이, 공연장 음악이 따로 돌아가고요. 또 동네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 모임들에서 이 다양한 형태의 살롱 음악의 형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연은 슈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살롱 음악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 바리톤 안민수 선생님, 그리고 피아니스트 박상우 선생님, 바이올린 김동현 선생님까지 아주 가까운 살롱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살롱이라고 하는 곳이 뭐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좀이 과거에는 살롱 하면 좀 이상한 그죠? 이상한 다른 걸 떠올리시고, 그죠? 네. 그죠? 근데 이 살롱이라는 것은 문화가 있고 가까이에서 음악을 즐기지만, 사실은 살롱의 늘 중심은 독서였어요. 책을 읽는 겁니다. 책을 읽고 시를 읽는 것이에요. 시를 읽고 책을 읽고 읽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요즘 우리 독서 모임 많이 있죠? 그죠? 그렇게 읽은 것들을 나누고 나서 흥이 좀 오르고, 또이 시를 음악으로 바꾸고 싶고 이런 열망이 모인 사람들 안에 차오르면, 이걸 이제 연주로, 또 혹은 그림이나 혹은 판토마임 같은, 그죠? 예, 살롱에서 아주 많이 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형식을 달리하며 예, 누리다가 또 다과도 하고, 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예, 그래서 굉장히 자유분방한 형태로 예술을 예, 느낀 것이 살롱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부는 슈만의 시인의 사랑, 디히덜립의 이 전곡 16곡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슈만의 시인의 사랑 하면 우리 클라라 슈만과 로베르트의 이 사랑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이두 사람이 참 어려운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의 사랑은 슈만이 법정 소송까지, 이 장인이 되는 이 비크 교수하고 정말 법정 소송까지 가는 정말 힘든 사랑의 이 투쟁이죠. 이 투쟁을 하다가 최종 혼인 승낙을 받기 몇달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5분 뒤의 일을 몰라요. 그죠? 당장 내일 모레 벌어질 일을 모르기 때문에, 슈만이 사실은 이 안에 사랑의 아름다운 감정 이런 것들도 들어있지만, 사실 이 당시 슈만은 가장 불안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클라라가 자기보다 훨씬 유명하거든요. 이 아름다운 아내 클라라에 비해서 자기는 여전히 무명이고, 조금 인정은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클라라는 전 유럽을 돌아다녀요. 막 러시아까지 여행을 가고, 괴테 앞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연주하고.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언제 이 클라라가 자기에 대한 마음을 만약에 바꿔 먹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 불안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불과 결혼 승낙, 이 재판까지 가서 승소 판결이 나기 한몇달 전에 나온 연가곡인데, 이 슈만, 우리 예술가들이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라면 아름다운 사랑만 계속 노래하면서 이룰 것 같죠? 근데 슈만은 솔직하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랑을 했는지 이 안에 다 담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가사를 같이 보시면서 하인리히 하인의 시를 같이 읽으시면서 노래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먼저 좀 양해를 드려야 되는 내용은, 여기 홀이 굉장히 음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
더 좋은 음향을 위해서 지금 그림 때문에 좀 선명하게 보이라고 요 막을 하나 내려놨어요. 근데 제가 이 해설하고 퇴장을 하고 나면 이 막을 올릴 겁니다. 더 좋은 음향을 위해서요. 그죠? 네, 그래서 요 뒤에는 아주 이 예쁜 이 지금 나무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가 조금 울게 보일 거예요. 네. 네. 그러나 제가 이제 연주자분들하고도 좀 논의를 하고 하다가 그래도 가사를 띄워서 이해를 도우면서 그래도 또 좋은 음향을 느끼시라고 절충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조금 불편하게 보이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클라라와 지금 요 슈만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그림은 에드와르드 벤데만이라는 화가가 로베르트 슈만이 죽고 나서 3년 뒤에 클라라의 주문을 받아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클라라의 눈빛, 그 다음에 살아생전의 이 로베르트의 전형적인 포즈를 담은 이 그림, 이 눈빛이 뭘 말하고 있을까? 상상이 되세요? 서로 너무나 사랑했는데 그 사랑 안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런데 슈만은 또 예술가들은 아름다운 순간만 기억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고통의 순간을 굳이 예술작품으로 남아서 기억하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삶의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연가곡의 스토리라고 했을 때 좀 굉장히 여백이 많고 우리가 소설책 읽듯이 다 쫙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첫 곡에서 세 번째 곡 정도까지는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 우리가 소위 썸탄다 그러죠. 불안하기도 하고 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싱숭생숭한 감정이 나눠지고 네 번째 곡에서 여섯 번째 곡은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무엇인가 어긋나요. 그래서 이 사랑의 행복과 불안이 상존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곡에서는 이별이 암시됩니다. 그래서 이시그롤레니시드 원망은 하지 않겠다 라는 슈만 가곡에서 가장 명곡에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슈만의 어떤 반어적인 어떤 어법을 잘 볼 수 있는 유명한 일곱 번째 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곡 정도 가면 내가 사랑하던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는 장면. 근데 또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이 열 번째부터 열두 번째까지는 이 고통을 가지고 뒹굴고 힘들어 하다가 열두 번째 마지막에 가서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놀랍게도 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가 대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언어가 말하기를 그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될 때가 많죠. 그죠? 사람 한 길 속이 얼마나 깊은지 말이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가 다 끝나고 나서 12번째 곡 마지막에 가면 말할 수 없는 이 상실, 이걸 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아노가 홀로 남아서 연주합니다. 이것이 독일 가곡 전체 역사를 바꾼 중요한 사건입니다. 피아노로 언어의 의미를 보충할 수 있다는 걸 슈만이 보여준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3곡, 14곡 계속 이 아픔을 대생인질하면서 마침내 이걸 털고 일어나는 과정까지가 16곡까지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 과정은 대략 한 30분 되지 않는 짧은 길이에 아주 리드미컬하고 스피디하게 담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인의 사랑은 전곡이 16곡인데 한 28분 걸리거든요. 그럼 각 곡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한 2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상의 전환이 빠르고 그러나 이 안에 음악적인 여러 가지 표현들이 정말 정교하게 들이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완결된 연가곡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인리히 하인의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혁명주의자. 그리고 슈만하고 비슷하게 어려운 사랑을 했습니다. 왜 꼭 사촌 동생을 좋아하냐고요. 여자가 많잖아요. 그죠? 세상에 반이 여잔데 시인들은 꼭 이상해요. 그죠? 가서 막 얘기해도 안 듣죠, 잘.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 이거 자체가 고생이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소수에 들어요. 그죠? 근데 가족에서, 가족들도 이 하인의 아버지는 사업가예요. 그죠? 거의 쓰레기 취급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삼중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 하인애가 하나하나 자신의 사랑을 들여다보면서 시를 썼는데, 나중에 슈만이 하인애 팬이었거든요. 하인애를 직접 만나기도 해요. 그 어린 시절에. 이 시를 만나고 나서, 우와, 이건 완전 내 마음하고 똑같잖아. 이런 공감을 느끼게 되고, 또 이것이 한 7년의 세월 무르익고 나서 이 가곡의 역사에 길이 남는 유명작 시인의 사랑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슈만의 음악 살롱에 오신 여러분, 리트의 매력, 시와 음악이 어떻게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이제 음악과 가사를 통해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부 시작 전에 다시 잠깐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 부디 오늘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Und trau der grünen Wege aus ihrem Abendstein und seltsam in den Weg, ein Schwein oder wie ein Schwein.
진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뭐 좀 진지하고 또 깊이 있는 내용이 일부에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었지만 살롱이라는 것은 친구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자리하신 여러분들도 음악을 사랑하시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줄로 압니다. 자,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맨날 각 잡고 심각한 얘기만 해야 되고 뭐 정치 얘기 이런 것만 하나요? 아니죠. 사실 클래식 음악 하면 요즘 우리 정규 프로그램에 조금 강박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전공 연주를 해야 된다든지 한 악장만 따로 연주하면 뭔가 굉장히 크게 빈 것 같이 느끼고 연주자분들도 좀 그래요. 그래서 꽉 짜여져 있는 연주를 들어야 되고 악장 중간에 박수 치면 큰일 나고. 근데 1악장이 언제 끝나는지 내가 처음 듣는데 무슨 수로 알아요? 그죠? 박수 좀 칠 수도 있지. 그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 뭐 박에 좀 자제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실 클래식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입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것도 빨리 받아들여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베껴온 거죠. 사실 200년, 300년 전으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보면 이 서양 콘서트장의 문화라는 게 그렇게 엄숙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오페라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오페라 1층에서는 막 이 강아지 뭐 이런 거 다 돌아다니고요. 그죠? 막 음식 먹고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점점 개선해서 더 예의 있고 더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차차 만들다 보니 오늘날의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화도 사실은 우리식으로 더 시민적이고 더 바람직한 더 음악과 예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관객들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마당 노래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악장 끝나면 박수를 너무 치고 싶단 말이에요. 참여해야 되니까 한국인들은 맞죠? 네? 살롱은 그래도 됩니다. 원래는. 네. 그래서 오늘 이후의 프로그램은 사실은 일관성이 없는 말 그대로 살롱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오페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 독주도 하고요. 바이올린, 이 실내악 무대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심은 슈만이지만 첫 곡으로는 트로이메라이,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슈만 어린이 전경의 대표곡을 들을 거고요. 이 트로이메라이는 리스트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친구들의 음악인 거죠. 그래서 리스트가 자기 어린 아이들한테 연주를 해주면 애들이 연주 중간에 꼭 잠든대요. 그래서 내가 이 곡을 끝까지 쳐본 적이 없어 이런 편지를 슈만한테 남기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가까운 음악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이 슈만의 음악 중간중간에 오페라 아리아를 들을 거예요. 과거 살롱에서 보면 아마추어인데 물론 우리 안민수 선생님, 뭐 박성 선생님은 절대 아마추어가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예술가시지만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런 아리아들을 악보를 사서 집에서 공부해서 살롱에서 실제 연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됐습니다. 아마추어라고 그냥 아주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로시니의 유명한 세비야의 이발사에 나오는 아리아 그 소문은 산들바람처럼 퍼져나가서 맞추면 폭풍화되고 모든 걸 다 쓸어갈 만큼 위력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로시니 아리아를 듣겠고요. 네, 그리고 슈만의 너무 유명한 가곡이죠. 헌정은 보통은 피아노 독주로 듣게 됐을 땐 리스트의 편곡, 화려한 편곡을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클라라 슈만의 편곡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 클라라 슈만의 편곡을 우리가 뒤에 듣고 그 앞에는 세계의 로만체, 세계의 로망스라고 하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아름다운 실내악곡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베르디의 맥베스 그리고 아틸라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아리아. 그래서 베르디 바리톤의 성격을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는 그 아리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다 띄워드릴 거예요.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가사를 함께 읽으시면서 2부 또 즐거운 시간 편안하게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끝까지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빌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곡은 저희가 여러분께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을 담아서 마지막 곡을 정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도 상황이 어려울 때도 언제든지 이 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마치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